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삼병 박사님의 클라스가 있는 뉴스 클라스. 클래스가 제가 다 다른 다른 클래스는 클래스가 있지 원래 다른 네, 다른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박사님입니다. 어디하고 다릅니까? 다른 방송과 다릅니다. 어디 방뭐 다른 아 거기는 비교 비교 대상이 안 비교 되고 불가고요. 비교 불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냥 편가르기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 서울의 소리다운 네. 정통 정치 비평, 시사 비평, 네. 그래서 격이 다른 논평을 추구합니다. 이게 저거죠? 그러니까 균형 있게. 아, 그럼요. 그리고 제대로 된. 네, 그럼요. 네. 팩트에 입각해서 네. 우리가 분석하고 해설하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그렇습니다. 알고 네. 예. 또 예견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박삼병 박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코멘트 뉴스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아니 코멘트 뉴스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지금 네. 첫 번째 주제에서 다룰 내용이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떤 거죠? 너무 겹쳐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랬어요?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풍경 후한세 보면은 질풍경초라는 말 좀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질풍경초 모진 비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야 예. 경초 풀뿌리가 어느 쪽이 더 단단한지를 알 수 있다. 네. 그런 거거든. 다 아, 뭐 그렇지. 누룽으로 자란 것 같은데 어느 풀뿌리가 단단한지 몰라요. 예.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강한 놈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진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죠? 네. 우리 이 정부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해명과 설명까지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아 그러셨군요. 폭우에 네. 정부는 없었다.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없 국가가 없었다. 정부가 없었다. 네. 정부 아 국가는 있나요? 네. 근데 뭔데 그 언론들은 뭐 민중의 소리에선 윤석열 지시가 피상적이고 언론적이다. 서울신문 인내심 버리는 순간 재해가 들이닥쳤다. 한국 경제 기록적 폭우임에도 인재다. 데일리안 혼란 우려에서 교통 정보 체계 유지하겠다. 뭐 되게 뭐 좀 보수적인 신문의 언론의 사설들도 문제가 있다. 한국 경제는 이 상당히 보수적이죠. 대기업들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신문인데요. 뭐 데일리안은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언론인데.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이제 사설들을 네. 보면은 뭐 서울신문이라든지 예. 한국경제나 예. 쭉 보면은 네. 사설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와닿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설이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현 시점에서 핵심을 짚어내서 그걸 짚어내고 대안을 촉구하는 것이 사설이고 그렇죠. 예. 그것이 신문사의 이른바 지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만 하는 얘기들 이거는 예. 그 굳이 사설 쓸 필요가 없고요. 그거는 그냥 신문사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냥 보도하면 돼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이 뭐냐면은 네. 역대급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역대급의 위기. 앞으로 한국은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위기 때 정부는 뭘 할 것인가 볼 때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캄캄하다.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건강하게 일터에 나갑니다.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정부를, 국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볼 때, 못 믿겠네, 이거? 큰일 났네? 진짜 각자 고생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그럼 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부가 운영된다. 국민한테는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논평도 핵심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정부 각 부처가 노력은 했겠죠, 당연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였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 침수되는 걸 보면서 집으로 갔는데. 자, 이 대목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것 경우에 하나가.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한 발언 보니까. 서초동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 언덕에 있는 비싸다. 네.
거기 1층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가 될 정도니 이거 언덕에 있는 아파트가 1층에 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피가 왔습니까? 그래 봤고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림동 그 주택 그 현장에서 한 얘기예요. 아니 대통령이 퇴근을 하는데 벌써 보니까 아래 쪽에 있는 아파트에 침수가 시작되더라. 대통령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퇴근했어요. 아니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윤 대통령님 네. 그러면 바로 차를 돌렸어야죠. 그걸 보면서도 퇴근하셨어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 현장에 가가지고 들여다보는 구경하는 거 그거 보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 영상 올리고 홍보 뉴스카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거는 이거는 대통령도 인식이 부족한 것이고 대통령실도 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구경거리가 났습니까?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너무 혈압 올리지 마세요. 천천히 차분하게 또 하나 설명해 주세요. 예. 또 하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네.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도 대통령이 퇴근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 올 줄 몰랐다든지 대통령이 긴급하게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도 말을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해명이 비가 온다고 대통령은 퇴근 안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것도 수석이라는 사람이 비가 온다고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누가 대통령께서 비 오가 오니까 퇴근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가 온다고 퇴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이렇게 비틀어버립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걸 네. 지하 아파트 1층에 물이 차고 있는 걸 보면서 퇴근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비가 온다고 퇴근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비트는 겁니다. 그때 강남대로에서는요. 물이 올라와갖고 차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국민들 동동구리고 말이죠. 예? 그것뿐만입니까? 그런데 자기 집은 언덕 위에 있다고. 언덕 위에 네. 있는 집. 자, 이번에 아크로비스타. 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위기 때는 믿을 때가 지난밖에 없었고 지난번 코로나 때도 우리가 사실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우리 국민이 코로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정부가 잘했죠. 그럼요. 정부가. 코로나 예. 1차 주사 맞으려면 맞았고 국민들 대부분 다 마스크 썼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벗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정부를 믿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정부를 믿었는데 자 역대급 시대 대통령 어디서 뭘 했나요? 집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날 밤에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했어요? 전화는 하긴 했어요? 전화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네. 그다음에 그럼 왜 대통령실 청소를 복귀하지 못했나요? 침수가 돼서 못 갔습니다. 침수가 됐답니다. 그 주변에 아크로비스타. 예, 그 밑에 지하에, 그 밑에 낮은 지역에 예, 침수가 돼가지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걸 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그 저 CCTV 보면 다 나오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진짜 그 아크로비스타 그 도로가 예. 침수가 돼서 못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침수가 돼서 못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뭘 헬기를 띄우든지 하더라도 말 그대로 대통령실에 비상체제를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헬기 시끄러울 것 같아서 뭐 안 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헬기를 띄우려고 그랬는데 시끄러운지 뭐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래서 안 띄웠다는 거. 그것까지 검토했을 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보겠습니다. 그때 검토했는지 나중에 검토했는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 참사 현장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 퇴근길에 침수되는 걸 보면서도 네. 저는 퇴근했어요. 이 얘기했습니다. 일가족 천변 현장도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카드 뉴스로 네. 대통령이 홍보 사진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 비 온다고 예. 대통령이 퇴근 안 합니까? 라고 하는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국민들 비가 온다고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고 예. 아파트가 잠기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한 것이지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비난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론 이렇게 비틀어도 아니 국민 여론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또 하나 네. 저녁에 약속도 갈 수 있어요. 대통령실 직원들 약속하지 말라고 어느 국민이 얘기합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약속합니까? 또 하나 아 약속 있었대요 그날? 뭐 약속 있어도 아니 다른 직원들도 약속 있었대. 약속 있었대. 간다고 정신머리들이 없어 정말. 예? 또 하나 예. 참사 현장에서 윤 대통령 발언 왜 미리 대표회의가 안 됐느냐 물었습니다. 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같다 생각나죠?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미리 대표가 안 됐느냐? 10초 만에 물이 쏟아집니다. 아파트 지하에는.
아니 지난번에 영화 기생충 안 보셨습니까? 저지대에 안 살아보셨으니까 높은 데 사시니까 모르시나 본데 이런 지역에는요. 네. 단 몇 초 만에 물이 들어와서 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왜 대표가 안 됐느냐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대표하라고 방송했습니까? 누가요? 대표라는 방송도 없었습니다. 또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 공무원들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고 구속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말해도 부족한 방국에 자 공무원들 11시 이후에 출근하세요. 공기업들 다. 그러면 이거 누가 처리합니까 이거를? 8월 9일에 문자로 11시 이후에 공무원들 출근하라 했습니다. 그런 문자를 오 보냈습니다. 네. 저한테도 왔습니다. 아, 우리한테 네. 시민들한테? 네, 시민들한테 공무원들하고 공기업들한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말고 11시 이후에 출근하라고 처리했습니다. 8월 9일에 공무원이 맨 먼저 나와가지고 처리 아침 새벽에 나와서 정리를 해야 할 그 공무원들에게 11시 이후에 서울시에서 보낸 거예요? 관할구청에서 보낸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에서 보낸 겁니다. 중앙정부에서요? 네, 중앙정부에서 보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낸 문제. 나한테는 그랬겠죠. 안 왔지. 나는 블랙리스트인가? 왜 안 보냈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자. 11시 5에 보내고. 아 그거 있었으면 내가 딱 그냥 방송에서 딱 캡처하고. 또 하나 윤 대통령이 예. 발언한 내용 중에서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죠. 죄송하죠. 여론이 자,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그런데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과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 사과 아니에요. 맞아, 또 사과 아니래. 아, 그럼 사과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냥 얘기한 거지. 죄송하다고. 그러다가 이게 뭐가 국민, 이게 무슨 국민과 눈을 맞추려고 한 얘기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국민과 눈 맞추려고 한 거다? 네. 자, 말도 안, 이 국민과 눈 맞추려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네. 논란이 되니까 뒤에는 아, 사과가 맞습니다. 또 정정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재난 대책의 핵심 타워인 대통령실 주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위기 때. 자,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은 이런 위기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의 왈수님이 이제 오를 혈압도 없답니다. 쇼쇼쇼. 또 제가 혈압을 올렸습니까? 오를 혈압도 없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청보리님이 공무원들도 어이 없었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느 분이 우리 시자분이 혈압 잰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예예. 아 이거 예, 아침에 이거 하면 안 되겠나 예, 싶었는데 그런데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를 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도 비겁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것들은 아, 그러나 혈압은 너무 올리지 마십시오. 노미숙님이 집 자랑하는 건가요? 여기 언덕 위에 있는 집. 네. 언덕 위에 있는 집이라고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집은 뭐. 모르겠다. 하여튼 뭐 네. 언덕 위에 있는 집. 제 능력 바치파키라서. 언덕 위에 있는 집이 대통령 사는 집. 네. 네. 비싼 집이라고. 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반민특위님. 하여튼 뭐 또 안님. 네. 또 장성민님. 헐참 기가 차네. 구호봉들님. 박사님. 박사님 응원합니다. 김경옥님. 시간이 지나서 열받네요. 예. 하여튼 뭐 신림동 반지하로 세월호가 겹치네 이런 말씀 해주시는 KKRHGJK님 아 언제까지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이게 참 우리가 박사님 우리가 세상 조금 살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전두환 때도 이러진 않았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전두환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뭐 중진국 정도였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거 정도 되면 각자 도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그래도 G10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IT라든지 인터넷과 관련해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때 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난 대응에 이렇게 후진국처럼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분노가 된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상황을 무슨 뭐 박정희 정권 때하고 무슨 전두환 정권 때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비교 안 할게요. 예,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도발하면은 국민들은 뭐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정부, 그래도 이 정부를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네. 숙명이기 때문에 네. 이, 제가 앞서 질풍경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이 비극 와도 이런 정도 우왕좌왕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큰 비극이 올 경우에는 네. 진짜 우리 국민들은 정부 말 믿지 말고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노를 아침에 표출하는 겁니다.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이 일어나자 어떻게 했죠? 서울 시민들한테 남아있어요. 그러고 자기는 한강철교 건너갖고 혼자 도망갔어. 도망가고 한강철교 폭파해버렸죠. 폭파해버리고 그랬죠. 자, 자원주제 두 번째. 클라스가 다른 열린 토론 광장. 계속해서 본자루노님이 내세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예. 이거 집단 소송 해도 됩니다. 예. 장성민님 걱정하시는 분들. 네, 하여튼 뭐 예. 누구니 KKRHHJK 분 네. 북한이 도발하면은 원래 항복할래요. 얼마나 정부를 못 믿으면은 이런 역설적인 분노를 표출하겠습니까? 결국 다 네. 민중이 지켰습니다 나라는 네. 네. 위에 있는 분들 안 지켰어요. 다 국민들이 지켜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비대위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어요. 신문 기일은 17일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향후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주호영이라는 분이 하여튼 비대위원장은 맡았는데 영남일보 사설 하나를 보면은 좀 참고할 네. 대목이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극단적 상황으로 지다결전에 소통할 마지막 카드다. 네. 두 사람 모두 태구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 은근 개혁 합리적 보수라는 공감으로 한때 정치적인 행보를 함께 간 적도 있다. 네. 주호영 이 대표가 13일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 대표 만나게 해결하라. 이런 정도는 저는 건강한 사설이라고 봅니다. 아, 이 정도는 건강한 사설. 이 정도는 건강. 이거는 집권당의 파산이 나면은 국민적인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선일보 사설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사설 쓰나요? 아 사설 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기 굉장히 감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뭐, 아, 저는. 자, 이게, 자, 조선일보 사설로 보면은 집권 네. 여당 대표라면 이제 지금 주호영 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억울함을 푸는 일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놔. 또 이 대목은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요 대목은 이준석 대표한테도 개인적인 억울함을 푸는 일보다도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어떻게 가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직 그건 집권당 지금 대표가 됐죠. 이제 쫓겨난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집권당 대표가 집권당을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에 간 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이네. 진짜 처음이네. 박사님 말씀 들어오니까. 네, 처음입니다. 아, 기록 세웠네. 네, 처음입니다. 네. 자, 이 처음이라고 제가 굳이 강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주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것이죠. 뭘 노리고 했을까요? 자, 이 대목으로 잘 봐야 될게 고도의 정치행위. 네. 왜 이준석이는 이랬을까? 하지 말라는데. 네, 예. 자, 우선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가처분 소송이 100% 각하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반반이라 그러더라고. 예. 네. 자, 우선 그 쟁점부터 보면은 우리 좀 이따 장윤준 변호사님 필요하시면 물어봐야겠어. 되면은 정치권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는 순간에 사태가 됐다고 보는 학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오늘 사퇴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태가 된 거예요. 그런 판결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두 배현진 최고위원 등등에서 사퇴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사퇴를 표명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비대위 전환에 인정을 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법원이 그걸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인용됩니다. 그러면은 인용되면 국민의힘 되면 어떻게 대표가 두 명이에요. 비대위원장도 있고 대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월요일은 이준석, 화요일은 주호영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아, 이준석 직무는 증가 됐으니까 아, 대표는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거. 아 그럼, 그렇죠. 지방 대표, 지방 청년당원 대표.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이고
비대위원장은 왜 있습니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표가 있는데. 아, 이거 제가 그러니까 월요일은 주호영, 화요일은 유주석 이렇게 하려니까. 아, 네, 이런 상황. 예.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예. 여권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결정타가 될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아. 집권당이 말 그대로 오리무중, 오락가락. 예. 아, 또 극심한 혼란에 쌓이면서 네, 네. 정부 전체의 혼선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인정되버릴 경우에는 이걸 수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수습하기도 이제는. 그래,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국민 여론을 이 집권당을 어떻게 볼까요? 글쎄 말이에요. 아마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로 내려오라는 얘기 네. 많이 할 거예요. 당은 해산하는 얘기 많을 거예요. 그런 행위를 이준석 대표가 때렸습니다. 자, 얘기를 다시 말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아직 높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제는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겁니다. 네. 누가 죽는지 보자. 누가 사는지 보자를 선언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저 궁금한 네. 게 지금 이제 그 달콤새콤님이 국짐은 수구익 집단체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왜 그 지금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용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거의 국힘에 네. 그 지도부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비대위에서 그걸 통과시켜? 자,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이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원하는 게 뭐냐? 아, 이준석 만나서? 당연하지. 너 네. 하지 말아라. 네. 너 어떤 아니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강행하는 거야. 네. 네. 최고위원 사퇴시키고 정미경인가 그 양반도 뭐 원래 이준석 당대표가 그 지역구 줬잖아요. 네. 우리가 같이 있다가 또 나중에 자기 사퇴한다 네. 그러잖아. 네. 네. 나 이해를 못 하겠어. 네, 네, 네. 지금 인용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인용이 만약 인용되면 이제 그런 상황. 네. 여권 전체의 극심한 혼란과 어쩌면은 윤석열 정부한테도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고 있다. 네. 반대로 그러면은 각하되면 어떻게 되냐? 각하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 하면서 성찰당위기로 아마 빠질 거예요. 아. 보면서 당분간 정치권에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에는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 윤석열 정부가 어쩌면은 지지율 더 빠지면서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란에 쌓이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때쯤 되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부르느냐? 다시 이준석을 부르는 사람. 나도 그 수를 보고 아, 봤다고. 그래,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부르고 대표 복귀할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만약에 지지율만 얻는다고 얘기하면은 네. 가능성도 있는 게 그쪽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당대표감으로서 1등인 유승민 전 의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이제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윤석열 탈당하라고 탈당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 차례 봤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좋으면은 버틸 수 있는데 지지율이 뭐 20%, 30% 기껏 40% 이러면은 앞으로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쪽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론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고 다시 새로운 집권당의 당대표 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뜻을 지금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어제도 어느 신문인가 방송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과연 20% 지지율 갖고 있는 대통령 갖고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그렇죠. 못 치르거든. 안 되잖아요.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아,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그게 또 뭐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당이니까 너무 미운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아니 만약에 만약에 윤석열 네. 정부가 이대로 가다가 네. 차기 총선 2024년 4월인데 그때도 지지율이 한 30% 40%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런 얘기 넣으면은 민주당에서 아마 탄핵을 슬로건으로 걸고 총선에 나설 것이고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도 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때. 이준석 카드, 유승민 카드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에서 이제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없어. 이렇게 착 또 바꿔갖고 나오겠지. 네. 뿌리는 다 있는데 안에. 네. 우리 한두 번 봤나? 네, 그거는 내 국민들을 밥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그때 때문에. 그때 하여튼 보고. 네, 네. 하여튼 뭐 금모래님이 전문용어로 이런 걸 아사리판이라 그런답니다. 네. 프리지아님 코미디다. 다올게 국민의 구호봉들님 국진당 공중 분해야 된다. 참 뉴커 응원합니다. 아 뉴커 우리 저 이제 RK 또 우리 이제 뉴스 코멘터리는 뉴커라고 이제. 아 그렇습니까? 뉴커 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이게 아. 야구가 붙어
쳐요. 예. 저도 아까 옆에 앉아서 듣는데 유 교수님이 그 준비를 많이 해서 편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날에 뉴스에 이 알맹이들이 쏙쏙 들어와서 6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격은 클라스가 더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박사님 제가 모시는 거죠. 지지율 하락한다. 한금희님 총선까지 못 기다려. 예, 크리스찬 찰렛 헌법이 뭐 바다님 거상님 반민특위님 인내천님 인내천님은 1등으로 들어오셨었는데 구속하라 사기꾼 자유경제민주주의 너무 썩었음 GHMS님 네, 다옥게 살자님 네, 계속 본자루나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혜숙님 바다형 바다형무님 네. 신영극장님 들어오셨네요. 이미 와해가 시작될 것 같다고 신영극장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보미님 결론은 국진 쪼개진다. 장훈님 강물님 어디 지역 네. 두 분 교수님 프리지아님 두 분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5년 그저 참담할 뿐이다. 황정숙님 네. 쇼쇼쇼라고 아까 무야스님 얘기하셨는데요. 우아리님 개사가 아까 이거나 개사가님 개사가님이라 개사가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 준비하셨죠? 박사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 이거 좀 얘기해봐야 돼. 이거 참 진짜 걱정이야. 어떻게 네, 해야 돼 이거? 네? 자 이거는 먼저 사설 전자신문 네. 한번 읽어주시죠. 전자신문 치4 동맹 참여는 일장일단이 있다. 반도체 굴기로 거세게 추격해오는 중국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점이다. 미국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쪽은 좀 미국한테 같이 가야 된다. 경제적 논리에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자신문. 네, 그 밑에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진출이 활발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기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드 사태처럼 화장품, 관광 등 반도체 이외의 산업에서도 차이나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국가 명운이 달린 문제다. 명분보다 실리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 전문지 전자신문에서 이게 경기일보에서는 중국 반발 대응책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동아일보는 좀 세게 나갔네. 중국의 내정감소 시대에 선 그어라. 자, SBS도 좀 뭐 중국에 대해서 반중 정서 입각해서 사설을 쓴 것 같고. 박사님. 아, 예. 아 박상명 박사님. 박상 죄송합니다. 좀 분석과 해설 좀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자,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외교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 뭐 한일, 미국을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건 초등학교 얘기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외교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국가 이익을 놓고 말 그대로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전략이 더 유연해야 되고 외교적인 원칙이 필요한 것이고 내체 연장이라서 나라 정치도 튼튼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만났는데 핵심 어제는 사드하고 치포였습니다. 사드와 치포인데 결론은 사드 문제는 상당히 우려할 문제가 남아있다. 치포는 그나마 중국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치포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뭐 이해한다는 치포부터 보면은 지금 치포는 이번에 한국이 치포인지 뭔지가 아니라 치포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네, 반도체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국, 일본, 대만, 그다음에 미국 합해가지고 치포가 중국에 대항해서 세계적인 이 서방의 반도체 강국끼리 뭉쳐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중국 주도의 시장을 좀 막아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치포 동맹을 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반도체 핵심 기술은 미국에 지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텔이라든지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 또 하나 반대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이 수출품은 그 중국이 50% 60% 사가지고 갑니다. 맞아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잘 만들면 팔지 못하면 뭐합니까?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이해관계도 걸려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는 박진 장관이 어떻게 풀어냈냐면은 박진 장관 얘기가 치포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참여하면은 중국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왜? 우리가 가면은 균형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 우리가 아직 예비 단계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교제 가겠다. 오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포에 예.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우리가 중국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드 문제인데, 사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삼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불. 네. 사드와 관련해서는 사드하고 삼불이라고 얘기했죠.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지금 있는 중에 하나가, 있는 거, 삼불 중에 하나가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또 하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방어 체제에 예. 타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않겠다. 이 세 가지가 삼불이었거든요. 네. 이 삼불에 대한민국이 중국과 합의를 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대한민국과 합의했다. 이런 얘기고. 발표를 했다. 예, 발표해서 합의한 거다. 약속한 거다. 우리 이번에 박진 장관은 그거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선언과 합의는 뭐가 차이? 합의는 서로가 사인을 하는 얘기고. 선언은? 선언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드. 그렇죠. 예. 사드해서. 사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뭐라 그랬죠? 박진 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일방적 선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삼불 정책을. 삼불, 삼불이라는 게 사드하고. 아니, 삼불이 사드와 관련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아, 그거는 사드를 포함해서 미국의 MD 방어체제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약속을 했다. 우리나라는 그 약속한 것이 아니고 선언을 한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약속과 선언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한국과 중국에서도 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합의문 선언이 아니고 우리의 외교적인 전략에 따라서 선언을 한 것이다. 그게 그거 아니야? 다 다르죠. 달라요? 다른 거죠. 선언은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선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언을 했다가 또 선언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약속은 양국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외교관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 똑같은 거네 뭐.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는 예. 좀 무리하게 놓은 것이 뭐냐면 중국이 왕위 외교부장이 다섯 가지 요구를 해왔어요. 이를테면 외부 영향 배제해라. 외부 영향? 외부의 영향을. 영향?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배제해라. 네. 주권 국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정 분가서 너희들 해라. 왜 자꾸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한국에 내정에 간섭하느냐. 미국이? 네. 공공망 유지하라 등등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드 문제에는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얘기했잖아요. 네. 한미일 군사동맹 쪽으로 지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겠다 이거예요? 예, 예. 이쪽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중국에 상당한 응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미국은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 하느냐. 만약에 할 경우에는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넣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압박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자신문을 보라고 하는 것이 차이나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국가 명운이 달린 문제인데 명분보다 실리를 챙겨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리 챙기라는 얘기는 신문에서 하는 얘기고 예, 예.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예, 지금, 이 문제를. 예, 지금 이런 미국과 중국 상황에서 가운데 껴왔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저는 잘 해법이 안. 박진 장관 가서 뭐 얘기했는데 지금 그 박사님 말씀에서도 핵심이 예. 박진은 이것을 무슨 뭘 선언? 선언을 네. 했다고. 중국은 합의했다고. 합의했다는 것이고.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네, 전혀 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한데 외교적 용어로서 선언과 합의란 건 차이가 크다라는 차이가 말씀 크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거 들었을 때는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돌격대 하겠다 그랬거든. 네, 대통령이. 네, 네, 네. 우리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돌격대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낸시 펠로시가 왔는데 낸시 펠로시 T4 동맹 갖고 왔잖아요. 네, 네. 근데 만나지도 않았어. 그 펠로시가 왔는데 그 근처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영국 보고 술 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났단 말이죠. 네, 모욕이라는, 스노비라는 용어를 썼다고 거기서요. 네,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중국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드 3불 정책에도 일한, 일한 한계할 때 한,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일한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성주에 있는 사드 운영 체계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도 한국과 약속했다. 저도 이게 처음 들었어요. 아니 무슨 또 3불에 일한이 있어? 이것도 박진 장관도 그거 처음 듣는다. 모르는 내용이다.
우리가 사드 정책은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 이거를 중국하고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 얘기했는데 중국이 일한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한국 정부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네. 한국은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회할 경우에는 우리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사드 추가 배치 이런 얘기 이제 해서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명분보다도 실리가 치명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하나고 군사 동맹한다는 것은 한국 상황이 어려워지면 일본 군이 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과 관련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시라 네.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 내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외교적인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중립 또 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균형 더 나아가서 외교적인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미국만 믿고 무작정 일본만 따라갈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는 신뢰면에서 엄청난 시장 그 시장을 잃는다는 얘기는 국민의 피해 경제의 피해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좀 직시를 해서 이 문제에는 좀 더 성찰적인 자세 좀 반성하는 자세로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때다. 그리고 약속이냐 선언이냐 주장이냐 이런 프레임에도 얽매이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만 내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균형 외교가 무엇인지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글로 갔다가 미국에서 뭐라고 하면 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보면 뭐 외교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우리 저 노정열 방송인하고 장윤주 변호사님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 뭐 그러한 외교 전략이 안 보이잖아. 도대체 그 경제 수석인가 그 양반 저 나토 갔다가 오면서 탈중국 해야 된다 그랬다. 경제 수석에 나서. 네. 외교 전략이 내가 보기엔 정말 걱정. 아니 박사님 박상면 박사님대로 하면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성공하지. 어? 균형 외교 균형 외교라는 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지금 조 바이든 오면 일로 갔다가 또 시진핑 화내면 네. 또 글로 갔다가 네. 며칠 동안에 우리 낸시 펠로시 또 안 만난 것도. 뭐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랬다가 그러다 전화 통화하고 우리가 며칠 동안 우리가 폭우를 통해서 위기를 봤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더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니컬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 박사님 오늘 너무 오랫동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네. 내일 고맙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